다리를 피합니다. 아유. 다정했던 토끼와 고양이 둘 사이는 이대로 끝인 건가요? 아유, 어떡해. 아, 제작진이 토순이만 안 데려왔어도. 아, 진짜 그러게요. 우리가 그랬네. 일단 또 숫고양이를 한번 데려와야지. 아, 숫고양이. 다음 날 고양이가 간식을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이때 토끼가 근처로 다가오지만 고양이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밀어냅니다. 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네요. 진짜. 이때 강아지 한 마리가 캠핑장에 나타났네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드는 순간 아이고 저런! 고양이를 공격합니다. 그렇지, 좋아, 좋아. 길줘. 나무 위로 36개 줄행랑을 치는 고양이. 그런데 이때 강아지 앞에 그렇지, 토끼가 그렇지. 등장합니다. 야, 너 어쩌려고 그래? 토끼가 강아지한테 덤빈다고? 이거 말도 안 돼요. 강아지가 돌아서서 자리를 뜨려고 하자. 어머머머! 사나이야! 어머머머! 그렇지! 오, 대단하다! 와! 그렇지! 야! 고양이 보고 있어! 고양이 보고 있어! 오, 다행이다! 나갔다! 나갔다! 어, 눈봐, 눈봐! 감동, 감동! 눈물! 토끼는 강아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무 밑을 지키고 섰는데요. 어, 와, 멋있다. 멋있다. 심쿵 심쿵. 연애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날 이후 토끼와 고양이는 어떻게 지냈냐고요? 어땠어요? 늘 그렇듯 토끼가 고양이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어머?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어머, 고양이가 피하지 않고 미친다. 토끼의 뽀뽀를 받아주는데요. 어머. 인정.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강아지의 공격 이후 고양이가 토끼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었다고 어머, 합니다. 장난치는 거 봐요. 어머, 웬일이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입맞춤을 하면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네요. 쟤네도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기도 해요. 한편으론 와. 둘이 너무 애틋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와! 고양이를 향한 지독한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는데요. 어머! 토끼와 고양이 커플의 진한 로맨스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야.